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링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링가는요, 인도나 아프리카, 열대, 아열대 지방 쪽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씨도 사용하고요, 잎사귀도 사용하고, 뿌리도 사용하고, 다양한 부위를 다 사용하는 예전부터 허브로 사용했던 식물이 모링가입니다. 특징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리고 철분과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는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항산화 성분이다. 모링가에는 철분과 비타민 A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그리고 모링가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또한 가지 이유는 뼈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링가에는 비타민 K하고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모링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한 걸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Joint Pain and Bones라는 잡지에서 실린 내용인데요. 모링가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모링가는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통증, 부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연적인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 Treat the inflammation and pain and swelling brought on by arthritis. 관절염에 염증, 통증, 부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모링가는 자가면역 질환에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박테리아 성분이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해준다. 항균,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는 것들은 자가면역 질환에도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죠. 모링가는 항박테리아 작용이 있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모링가의 면역 억제 효과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도 또 도움이 될수 있다. 자연적인 면역 억제제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모링가의 항산화 작용은 염증을 줄여주고, 당뇨 환자의 혈당도 낮춰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스타틴 약물과 비슷한 속도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 항산화 작용, 혈당 조절 작용, 콜레스테롤 조절 작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과 비타민 K가 있어서 뼈를 강화시켜주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링가의 성분들, 자연적인 물질, 내추럴 허브의 특징이죠. 사람 몸에 좀더 부드럽게 적용할 수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에 모링가의 항염증 효과가 발휘되는 거, 항산화 성분들, 혈당 조절 작용들. 그러면 이제 연구 실험 논문으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발생 기전에 관계하는 모링가에 대한 실험인데요. 모링가의 효능을 좀더 자세하게 논문과 함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모링가의 항염증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실제 연구 실험 논문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모링가는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 발병 기전에 작용하는 것이죠. 모링가 에탄올 추출물이 관절염과 연관된 염증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염증 발생 기전에 작용하는 것을 다룬 연구 논문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한 후에 모링가를 투여한 생쥐 그룹은 류마티스 팩터, 류마토이드 팩터, TNF-알파,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의 수치가 대조군에 비교해서 감소되었다. 그리고 모링가를 투여한 군은 산화 스트레스의 변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림프구 혈관 형성 및 활막 내막의 비율을 막아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관절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모든 결과와 관찰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링가는 항염증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할망 내막 비율을 막아준다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링가 효과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모링가의 부작용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모링가를 드시다가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모링가는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늦추게 한다. 그러니까 저혈압이나 심박수가 느린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궁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 임신 중인 분들은 좀 모링가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신장과 간에 영향을 줄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결코 모링가는 만만한 약초가 아니다. 알수 있죠? 신장이나 간 수치가 안 좋은 분들은 모링가 섭취 시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루푸스 신염같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신장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모링가를 꾸준히 드실 경우에 혈액 검사를 하면서 간, 신장 수치를 체크하면서 드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링가 섭취 시 이제 주의사항이죠. 과량 섭취는 금물이에요. 하루 10g 정도로 복용하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과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하루 4g 이내로 드신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몸이 상당히 섬세하시고 알러지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품질이 좋은 유기농 모링가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링가를 복용 중에 복통,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모링가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링가를 2주 이상 복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혈액 검사로 간, 신장 수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의사항과 부작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